2020년에 나올 수 없는 외모. 조선시대에서 민원이 불시착했습니다. 소인 문안들입니다. 이분... 안녕하십니까. 산속에서 조선의 선비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 김일자 명자라고 합니다. 아내 김은자 희자입니다. 와서 해주시면 제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조선분을 만났으니 상투를 틀고 수도와 세탁기도 없는 이곳에서 클럽춤 대신 부채춤을 추고 사모님! 허허, 선비라면 무릇 무예도 배워야죠. 다재다능 못하는 게 없습니다. 머슴 중에서도 상머슴이면 도령과 머슴을 넘나들며 독특한 민원을 해결했는데요. 이번엔 청년회장 대신 청년 도령이 갑니다. 강원도 양양의 산골마을에 살고 있는 오늘의 민원인. 조선시대로 거슬러 가는데 바람이 먼저 반깁니다. 아우 바람아. 그대 이름은 바람 바람 바람. 민원의 새바람 맞이하는데 때마침 무예훈련 중이시더라고요. 배나 모습까지 이렇게 있고. 영화예요. 이것이 바로 문물을 겸비한 조선시대 선비의 삶이죠. 20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감히 제가 범접하기도 힘든데요. 죄송합니다. 김자, 일자, 명자. 아, 소인인데. 네? 소인입니다. 소인, 말투도 아, 다르시고. 당신 맞다는 말씀이시죠? 선비님께서 내 일손이 좀 필요해서 물렀거늘. 한양 선비요? 선비가 아니고요. 전 청년회장입니다. 아, 청년회장으로 명을 해 올릴까? 아니, 예, 청년회장님. 아니, 올리시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아, 아침 운동하고 있습니다. 아, 아침 운동을 이렇게? 네, 무예인데 학권이라고. 학권. 조선시대 선비와 중국 무술인 학권이 만났는데요. 우리 훈장님, 조선과 중국을 넘나드는 만능 제적군입니다. 아니, 아침 운동을 저렇게 부채를 들고 하세요? 저도 초면에 살짝 당황했는데요. 아직 당황하긴 일렀습니다. 더 놀랄 일이 있거든요. 와, 이게 뭐야. 뭘 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히네요. 훈장님이 한마디에 달려오는 여인이 있었으니. 예, 안녕하세요. 어, 여수파 청년회장입니다. 예. 어머님은 빈녀까지 하셨어요? 빈녀의 벗어내. 어이구. 아이고. 이게 지금 행복하세요? 이렇게 사시는 게? 이제는 행복해요. 아유, 처음에는 이제 안 맞았어요. 지금 여기가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이 빈녀가 무슨 말이 웬 말입니까? 이게? 훈장님의 사상이 그러셔요. 예, 그래서 예, 남편을 따라줘야죠. 아, 훈장님. 시대가 남들은 이해하기 힘들지만 풍미를 즐기며 옛 것을 지키고 북구시를 연마하며 조선의 선비로 지내는 삶. 욕심 없이 형편과 처지대로 사시려고 한답니다. 서친 정말 멋있으시네요. 자, 문안드립니다. 같이 인사해요? 뭐 조선시대 왔으니 훈장님 예법대로 인사도 올릴게요. 여보시게. 로마 맞을지 안 맞을지. 또 여보시게 한마디에 의상이 나오고 석세의 작업복과 이별하며 손도령으로 거듭났소이도. 아니 두건을 써요? 일하러 왔는데 진짜 지금 무슨 상황이죠? 고무신 신고 이제 일하나요? 네, 일하기 전에 사람이 준비 운동 필요해요. 아니, 무슨 일을 시키시려고? 삽질한다든가 뭔지 그러면은 다쳐. 무술로 준비 운동을 마치고 일을 해야 적응할 수가 있어요. 예, 선생님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훈장님이 뭔가를 준비하시죠? 나 따라서 해야 돼요? 예. 이거 뭐죠? 카셋 번호가 성고표입니다. 아, 근데 번호 잘못 누르셨어요. 예, 잘못. 예, 예. 자, 이번엔 제대로 소림사 스타일로 나왔고요. 이 노래가 아까 나왔어야 되는데. 예, 예, 예. 조선시대 이소령이 떴습니다. 이제 사모님과 진검승부 펼칠 텐데요. 손도령에게 무예는 기본이죠. 아니, 뭐 따라하는 거야. 우리 청년장 잘하니까. 그럼요. 무림 고수들의 기운찬 도전. 이 정도 실력이면 뭐 이런 눈 감고도 할 것 같습니다. 자도치 무아지경. 왜 이렇게 비틀비틀해요? 한 것도 없는데 단이라뇨. 움직이지 말라고요? 소인 그대로 멈추게 했나이다. 그것은 봉 쌍절곤. 아니 근데 조선시대 소림사 음악이랑 쌍절곤이요. 움직이지 마. 배워야 돼. 모르니까 그대로 있어. 빨리 안 움직인다고 구박받던 시절은 이제 안녕입니다.
방주한 사이 훅 들어오는 봉술 공격. 봉에 대한 두려움만 잔뜩 남기고 쌍절곤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아까 음악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안으로 들어가서 쌍절곤 길이가 짧아지는 건데요. 이거 세게 내리쳐도 달인도 애 먹으시네. 달래봐도 길어질 기미가 안 보이는 이 녀석. 카메라 때문에 긴장했네요, 저 녀석이. 예, 예, 예. 초시 때는 또 잘했어. 아, 예. 이것도 이제는 갑자기 때가 하셔야겠네. 그냥 돌리기만 해. 그냥. 카메라 찍고 있는 멋있는 거 보셔야죠, 선배. 조선시대 공구통 등장하고요. 시대를 초월해서 보셨습니다. 다시 쌍절곤 연마 시작해야죠. 네, 아까는 못 봤던 걸로. 그렇죠. 자, 사모님은 이소룡의 빙이 되셨습니다. 훈장님의 모습은 잠시 잊어주십시오. 이소룡이 되어 멋진 기술로 손도령을 교육시키십니다. 쌍절곤 하니까 손목이 이렇게 유연해져가지고 씹을 때 유용하겠더라고요. 봉수는 뭐 곡괭이 있을 때 좋겠습니다. 손홍수 씨 뭔가 그럴듯한데요? 아니나 어떤 그냥 하는 거예요. 잘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훈련도 했으니 일하는 건가요? 선물을 하나 내놔. 가자마자 선물부터요? 청년 회장이 간다. 회장은 이제 빼도 되지. 겸손해야 된다는 얘기야. 내가 회장을 붙이면 안 돼. 맞습니다. 상대방이 회장님 붙여야 돼.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네요. 그래서 네네. 회장을 뺀 네. 청년이 간다. 얼마나 부담 없고 좋잖아. 아, 너무 좋습니다. 일을 열심히 해서 회장 소리를 들어. 듣기는. 예, 감사합니다. 회장 직함을 얻을 수 있을지는 2부에서 공개됩니다. 회장을 그냥 벗어. 예. 아, 주권을 왜 벗기는 걸까요? 뒤로 제끼면 벗어지고. 여보시게. 예. 아, 자, 의관 갔다가 갖다 놓고 이따 또 저녁 때 써야 될 일이 있어요. 정말? 예. 어머니. 아. 예. 귀신 같으십니다. 어디 계시다가 갑자기 여보시게요 하면 튀어나오십니다. 항상 저기. 정말. 그대로서 차렷. 네. 이거 왜 뚫려 있습니까? 아, 상투형이었습니다. 아. 정말. 야, 효율적이십니다. 여보시게, 자네가 매주 우회. 어머님. 반가다. 저는 저 장가도 안 갔는데 상투를 틀다니요. 머리도 짧은데. 길다고 상투 아니야? 이거 상투 맞아요? 어때요? 좀 귀엽죠? 자, 이 상투를 한번 틀어보고 싶어요. 아기 도깨비 같기도 하고. 자, 그렇다면 저도 이제 상투형 모자 써보는데요. 새싹이 네, 돌아왔습니다. 상투도 틀었으니 지기도 지고 일하러 가야죠. 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6시 대고향 청년회장입니다. 예, 아이고 많이 뵈었어요. 청년 회장님 어디로 가세요? 저 지금 저 빨래터에 빨래하러 갑니다. 아, 이 추위에 고생이 많으시겠네요. 서인,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예, 건강하십시오. 상투 틀고 빨래하러 가시는 거예요? 네. 저는 또 이제 클럽 좀 대신 부채춤을 추면서 마음을 달래보고요. 흥에 취해 빨래터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천연 세탁기네요. 집에 수도와 세탁기가 없어서 동물로 하신다는데요. 아, 바로 아, 수도도 없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자식들 다 키웠어. 과거 우리의 어머니들이 그랬듯 언손 녹여가며 쉬지 않고 방망이질을 해봅니다. 서은이, 근데 뭐 세제 안 쓰시나요, 세제? 막 비누 같은 거? 아우! 자연 보호라는 게 다른 게 아니야. 선생님,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네, 조금 때 묻어도 신고 옷 입어도 돼. 도시같이 깨끗하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자, 꿰매 입어서 하니까. 아이고! 옷에 구멍이 나도 꿰매 입으시는데요. 안빈낙도의 삶, 제자는 참 어렵습니다. 선생님, 좀 편하게 사시면 안 됩니까? 아, 나는 그 능력이 없어. 그럴 바 여기서 안 살지, 도시로 가지. 도시로 가지, 바로 여기서. 그렇죠? 바로 이때 사부님이 장난기가 발동했는데요. 방망이로 내칠 때 물바가지를 부어버렸습니다. 역시 보통 아니십니다. 불편하게 보일 수 있는 사부님의 생활엔 웃음과 철학이 담겨 있는데요. 저도 일상을 함께하면서 자연을 벗삼아 살아가는 즐거움을 배우고 점점 조선시대 생활에 익숙해져 갑니다. 이제 남은 건 반일뿐. 아까 배운 학권을 떠올리며 유연하게 작업해보고요. 봉수를 떠올리며 곡괭이로 밭을 갈아봅니다. 네, 이거. 네. 상치. 예. 상치 씨요. 네네.
어, 저는 상추에 이렇게 씨가 있는 걸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상추 꽃에, 꽃에. 자, 생애 첫 상추 심기 도전! 일 많이 해봤네, 그래도. 예, 제, 제가 좀 청년회장인데요. 했습니다. 그럼요. 예. 그렇지. 자, 쌍절곤으로 연말 나무만 다시 위에다가 실을 쭉쭉쭉쭉 뿌리고 꽃샘 추위에 상추가 얼지 않도록 비닐을 씌우고 자급자족을 위한 텃밭으로 만들어갑니다. 주변이 다 산이니까 고라니와 멧돼지가 오지 못하게 울타리도 쳐야죠. 저와 사부님 손발이 아주 척척 맞는데요. 무예를 연마한 덕분에 일이 쉽게 끝났죠.